순간순간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의 순교자 심우원. 교회의 본질과 순수성은 오직 박해와 고난을 통해서 보존케 하셨음이 역사가 남긴 교훈입니다. 초대 교회의 무서운 박해를 통해서 흘린 순교의 피는 교회를 정화시켰고, 이때만큼 교회가 세상을 이길 때도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기신 것처럼 초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 역시 순교로서 자기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었습니다. 또한 외부의 박해와 고난은 교회를 견고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박해가 종식되고 제국의 교회로 승인되면서 교회는 복음의 순수성을 잃었습니다. 외형으로는 비대해져가고 무사 안일이라는 큰 적은 교회를 위기에 처하게 하였습니다. 박해 시절의 뜨거운 열정과 빛을 잃은 교회는 거칠애와 형식만 덩그러니 남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교회의 존재가 유명무실할 때 하나님께서는 수도의 삶을 통해서 복음의 빛을 비추도록 하셨습니다. 박해 시 몸을 드리는 순교로서 교회의 순수성을 보존케 하셨다면 사치와 허식이 교회 안에 충만하게 될때 진정한 하나님의 경주자들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의 순교로 담대히 나가도록 이끄셨습니다. 참된 행복을 찾아 나선 심우원. 주상 성자로 알려진 심우원은 388년 북부 수리아의 가난한 농가에서 출생하였습니다. 신심이 출중한 양친들로 인해 어려서부터 말씀을 접한 시므온은 환경이 빈곤했어도 심령은 은혜 가운데 있었습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 말씀을 듣는 것이 예사롭지 않았던 어린 소년은 무언가에 이끌리듯이 갈망하게 되었습니다.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애통하는 자의 복, 마음이 청결한 자가 얻게 되는 복, 과연 이 행복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을까요? 안개처럼 차오르는 마음 안에 번뇌는 심우원의 전부를 사로잡았습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찾듯 참된 행복을 찾는 길은 자기를 버리는 희생을 지불하고야 비로소 얻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심우원은 날아갈 듯이 기뻐했고 단숨에 수도의 길을 찾아 나서게 된 것은 그의 인생의 획기적인 전환점이었습니다. 정과 욕망의 처절한 싸움. 그러나 15, 6세쯤 되는 어린 나이에 심우원을 흔쾌히 반겨 맞아주는 곳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어느 수도원 문 앞에서 심우원은 3일간 먹지도 마시지도 않은 채 울며 기도하였습니다. 이상히 여긴 수도원장은 모든 사정을 들은 후 심우원의 순박함과 정직한 모습을 보고 허락해 주었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수도원이 입회한 심우원은 부지런히 성덕을 닦아 나갔습니다. 말없이 실천하는 이웃사랑과 겸손한 모습, 그리고 기도 생활이나 순종은 수도원의 빛이었습니다. 뛰어나게 모범적인 모습은 동료 수사들로 하여금 시기와 질시의 대상이 되었으며, 심우원은 급기야 모함으로 인해 추방당하고 말았습니다. 그야말로 멀고도 험한 여정이었습니다. 오직 선하신 하나님 한 분께만 소망을 둔 심우원은 낙심치 않고 근처 빈 우물을 터전으로 삼아 그곳에서 40여 일간을 단식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가운데 한 수도원 원장으로부터 작은 암자 한 채와 소량의 빵과 물을 얻게 되었습니다. 육신이 좋아하는 화려하고 안락한 주택 대신 작은 암자에서 극히 박한 음식을 섭취하며 자신 안에 있는 정과 욕망의 처절한 싸움을 싸워 나갔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는 말씀처럼 시므온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실천하려고 하였습니다. 내면에 비춰지는 양심의 밝은 빛은 시므온으로 하여금 세상으로 향하는 육신을 못 박도록 하였습니다. 삶을 통해 드러난 백색 순교. 3년이 지난 후 심우원은 산 꼭대기로 처소를 옮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시적인 화려한 성전 대신 마음의 정결한 성전을 이루어 가도록 이끄셨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심우원은 어디서든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가운데 거룩의 길로 가까이 나가기 위해 몸부림쳤습니다. 세속이 교회 안에 들어와 교회의 순결을 위협하여 교회가 교회답지 못할 때 하나님은 무명의 수도사를 통해 교회의 순결을 보존케 하셨고 진정한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순결을 통한 신앙의 증명이 더 이상 불가능할 때 하루하루 육체의 삶을 십자가에 못 박아 나가게 하는 것은 그야말로 순교 아닌 순교입니다. 또한 여러 해 동안 내려 쬐이는 햇볕, 쏟아지는 비, 된설이 사나운 폭풍을 가리지 않고 맨몸으로 날마다 싸워나가는 죽음의 생활은 살아있는 순교의 삶이었습니다. 하늘에 빛을 비추는 밝은 등대, 시므온의 성벽이 인근에 소문이 나자 주교를 비롯하여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깊은 사랑과 겸손은 사람들의 마음에 물결 같은 큰 감동을 안겨주었습니다. 시므온의 설교를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하였고, 병든 사람은 고침을 받았고, 원수 사이는 화해가 이루어졌습니다. 진리의 빛이 죄인의 심령에 비추어지자 참된 회개와 더불어 날마다 주께로 돌아오는 자가 많아졌습니다. 시므온은 모든 사람을 회개시키기 위해 하나님께서 택하신 섭리의 그릇이었습니다. 그를 찾는 방문객들의 수가 늘어나자 시므온은 자기 암자를 버리고 높은 기둥을 세우고 그 꼭대기에 올라가 경건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고요한 시간은 시므온에게 있어 무엇과도 바꿀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를 사모하여 찾아오는 사람들의 수가 아무리 많아도 고독과 침묵은 빼놓을 수 없는 성물 일과였습니다. 또한 자리를 떠날 마음이 일어나도 떠나지 못하게 자기 몸을 곁에 있는 큰 바위에다 쇠사슬로 묶어놓고 행동의 자유를 스스로 속박했습니다. 이때 안디옥 주교가 찾아와 이를 보고 발목에 맨 쇠사슬 많은 풀라고 말하자 시므온은 겸손히 순종하기도 했습니다. 자신을 향해서는 엄격하기 이를 데 없지만 이웃을 향해서는 선량하고 온유하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시므온을 통해 하늘의 빛을 비추셨습니다. 기둥의 성자 시므온. 추운 겨울에는 양피로 만든 모자를 쓰고 가죽 옷을 입었습니다. 종일 그 위에 서서 예배하고 기도하였습니다. 기도 시간은 새벽부터 오후 3시까지 하였고, 그 이후에는 찾아온 사람들에게 설교도 하고 병자를 위해 기도해주고, 밤이 되면 다시 사다리로 기둥 꼭대기에 올라가 기도 생활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엄격한 생활에도 불구하고 그는 언제나 유쾌했습니다. 얼굴은 넘치는 행복과 평화의 광채로 방문객들의 마음에 기쁨을 주었습니다. 한 번은 환상 중에 천사로 가장한 악마가 와서 속삭였습니다. 그동안 많은 수고를 했으니 이 황금마차에 시므온을 데리고 천국에 가겠다고 했습니다. 시므온은 기뻐 한쪽 발을 마차에 올려놓는 순간 환상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그 대신 악마는 그의 다리를 꽉 붙잡고 늘어졌습니다. 이때 시므온은 순간 자기 마음에 자만심이 생긴 것을 깨닫고 크게 회개하였습니다. 이때로부터 한쪽 다리는 상하고 곪아 썩어갔으나 기적적으로 고침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의 뛰어난 성덕의 빛은 말이 필요치 않았습니다. 처처에서 시므온으로 인해 기독교로 개종하는 자도 많아졌고, 또한 모든 사람들에게 마음의 쉼터였습니다. 기둥 위에서의 생활을 27년 동안이나 했으며, 어느 금요일 시므온은 기둥 위에 깊이 엎드린 채 숨졌습니다. 그날도 많은 군중들은 그런 줄도 모르고 그의 축복을 받고자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사흘이 지나도 일어나지 않자 제자가 올라가 보니 그의 영혼은 이미 주님의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